지켜보는 엄마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한데요. 생색 내달리는 놀이기구를 보는 사람의 정신마저 쏙 빼놓습니다. 하는구만 봐도 눈물이 나. 아유, 심장이 떨려서. 어린 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도전해본 놀이기구 타기. 아니나 다를까 반쯤 녹초가 됐습니다. 왜 시도를 했는지 후회 막급인데요. 급 밀려오는 피로감. 아빠 노릇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폭폭풍처럼 밀려오는 놀이기구 후유증은 이랑이도 어쩔 수 없는데요. 세 번 지났는데 뭐 눈물 확 난게 무서웠어. 이제 그만 타 자기는. 이랑이야, 이거 내가 타야. 한번 경험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그나마 만만한 회전마차에 오른 가족. 하지만 놀이기구 부작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돼. 아니, 이랑아. 여자요. 아빠 얼굴이 반쪽이 돼버렸어. 아, 그래야 정신이 들어오지. 혼이 가출했으면 집을 찾아와야지. 기구가 채 멈추기도 전 급하게 내리는 아빠.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빠의 아이 같은 행동에 웃음이 빵 터진 이랑이. 왜 웃냐? 열받게 하고 있는 자식이. 크게 터져버린 아들의 웃음에 민망하기만 합니다. 왜 웃었어? 왜 웃어? 왜? 아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려가서. 아니 수업이 막 울렁거리잖아. 메시껐고. 그럼 더 있으면 아빠 이제 막 계속 어떡할래. 아, 건강 무서워서 못하는데. 여전히 기운 팔팔한 아들 때문에 아빠를 대신해 바통터치한 엄마. 유독 겁이 많은 성격이라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놀이기구의 하이라이트인 내리막길. 엄마 뭐래. 엄마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엄마 눈뜨라게 다 왔다. 이랑아, 엄마 깨워. 엄마 기절했다. 한참 동안이나 놀란 가슴을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하는데요. 엄마의 반응이 재미있으면서도 조금은 미안해집니다. 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너도 어른 돼봐. 어른 되고 가면 무서워. 난 애기도 안 무섭지. 너 타고 싶어. 안돼, 좀 쉬어야 돼. 설마. 근데 이것도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려고 그래. 엄마는 못 타. 이랑은 못 타. 너 앞으로 가자. 세 식구에게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새롭게 부딪히는 모험이자 도전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갔다 오면 그냥 녹초가 돼요. 녹초가 그냥. 옆돌 날까 아빠? 응? 엄마 붙잡고 가자 이랑아 좀. 아무래도 크게 탈이 난 모양인데요. 이랑이 네가 빼줄래? 엄마 네. 집에 가서 맞으면? 응? 네. 네. 약속은 안 돼. 안 들어오면 안 돼. 가게. 놀이동산에 가자며 계속 졸라댔던 이랑이는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해집니다. 네. 얼마? 엄마. 자, 똥 낚고 있어. 엄마 괜찮아? 안 괜찮아. 이랑이가 이렇게 엄마 만져야 괜찮아. 엄마. 이따 지금. 몸이. 몸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엄마 또한 아픈 모습을 보여 미안한데요. 젊은 엄마들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활기차고 장난기 많던 이랑이도 지금은 조용하기만 한데요. 물 한 컵을 들고 엄마에게로 향합니다.